오늘은 베델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이 온 자연을 뜨겁게 하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한 대학교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저 교수님 와 계신데 이 교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막 조롱합니다. 조롱을 해요. 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멍청한 놈들이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시골에서 농사하는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이 대학 교수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 기도를 하지도 않은 채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교수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자 교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인가? 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기로 했네. 그러자 농부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도 꼭 자네를 닮은 식구가 있네. 그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대학에 다니는 자네 집에서 가장 똑똑한 자네 아들 말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식구는 저기 우리에 있는 꿀꿀꿀꿀 돼지뿐이라네. 저 우리의 꿀꿀이 돼지뿐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절은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6개월 동안 수확을 끝낸 기쁜 그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축제였어요.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에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었다 갑니다.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감사의 축제 속에서 여호와 제일 주위로 신앙 재무장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재무장.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제가 이가 조금 안 좋아서요. 수술
치료 중이라서 자꾸 엇나가는 말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날마다 불어나는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보느라 아버지 집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섭리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섭리의 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라반을 떠나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라. 나는 변함이 없느니라.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으로 지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정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축복 받았다. 엄청난 축복 받았어. 큰 축복.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어마어마했지만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 사랑하셨고 나를 변치 않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아멘. 와, 오늘 성령님 임하시고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누굴 믿어요? 다 변해요. 우리는 절대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 주위의 모든 조건들도 항상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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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굳은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영원한 주의 반석 위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편안,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베델의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뢰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편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처음 은혜 받은 때를 한번 추억해 봅시다. 은혜 받을 때를 한번 추억해 보자고요. 야곱이 아무것도 찾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외로움을 덮고 누워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집착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야곱처럼 잠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분을 온전히 이 시간 신뢰합시다. 아멘. 변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함없으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삐뚝빼뚝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그 엄청난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집이 돌로 지어졌던지 철로 지어졌던지 벽돌과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 삶에 그분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삶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을 병에 모으시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누구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 삶에 쫙 내려주시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소원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소원과 간구, 찬양과 감사가 하늘로 올라감을 믿으시면 아멘. 하늘로 올라감을 믿으시면 아멘. 은혜 사닥 들어가가지고 세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야곱은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쓰다듬으셨어요. 베델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 존재하고 있잖아. 그리고 야곱이 잠들었어요. 깊이. 그런데 사랑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파수꾼이나 침입을 막는 보드가드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 손들어 봐. 이따가 사탕 사줄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 이름 다 같이 사랑이라 그 중에 제 이름 사랑이 우리 주님이 오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공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악한 영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절망의 화살을 쏘고 시험과 유혹의 칼로 공격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 뭐라 그랬어? 바퀴와 같아. 마차 바퀴와 같아. 내게 바퀴가 돌아가요. 그런데 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어디에 가든 일용할 양식을 얻을 것이고 다시 안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눈에는 단 한 시간 뒤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는 곳이 어디라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지배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정말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응?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심히 곤궁하며 부족해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분만 아멘. 우리는 살아있어요. 옆 사람한테 집사님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섭리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아멘. 아침에 가지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노래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를 공급하심으로 새들의 노래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아멘이 될지어다. 나가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을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과 고난은 옛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였던 범선을 조종했던 선장들을 말하기를 항해하기 가장 좋은 바람은 항구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측면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측면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이 배의 속력을 더욱 빠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축복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바람은 부드러운 훈풍이 아니에요. 훈풍이 아니라고요. 때때로 그 바람은 강한 시험의 폭풍으로, 낙심과 절망의 회오리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배를 더 큰 축복, 기대하지 못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강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 때문에 아파서 울며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은혜의 구원에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되 100% 신뢰함으로 맡깁시다. 맡깁시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니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쉼을 얻읍시다. 아멘. 설교 들으면서도 막 항상 주께 머무르는 자가 되십시오. 항상 주께 머무르십시오. 옆 사람한테 항상 주께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이 세상 무엇도,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티끈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요새로 삼을 때 여러분은 진정 큰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옳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입니다. 십자가로 산 존재. 이제 여러분은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응? 절대 가치라. 그 누구하고 그 무엇하고 비교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가치다? 절대 가치요. 절대. 절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이므로 우리에게 속한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감사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총 13권인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권은 그 시작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다 감사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시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시작.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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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가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는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은 첫 열매를 강조합니다. 첫 열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이라. 첫 열매를 거둡이라. 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함으로 이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파종하여서 첫 번째 추수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첫 열매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수확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물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물량이 아니에요. 첫 열매란 으뜸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으뜸. 이는 단순하게 순서상의 첫 번째만이 아니라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으뜸되게 여기라. 으뜸되게 여기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으뜸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저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곧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지금 돈 잘 벌고 건강한 거 하나님 은혜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첫 열매 맥주 감사 제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고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들은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하고 받으세요.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만을 받으셨을 뿐 결국 그 첫 열매는 그들에게 다 돌려줬어. 다 돌려줬어. 아멘 하고 받으세요. 오늘 첫 열매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되돌려주신다. 축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으로 삶의 자리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